안녕하세요, 선호정입니다. 이번 주 조금 일찍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일찌감치 그런 재미와 대토론의 장을 드렸어야 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뭐라고요? 아, 김승대 선수 강원 임대입니다. 양 구단이 사인을 마쳤고 조만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북이 손해보는 임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 입장에서도 요청도 기대도 상상도 안 했던 영입이 스스로 굴러 들어와서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김승대 선수 측에서 강원 김병수 감독에게 연락을 해서 임대 방식으로 좀 강원에 가고 싶다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김병수 감독도 연락받고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어? 왜? 네. 이번 임대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전북이 연봉을 보조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김승대 선수가 강원 예산에 맞춰서 본인의 연봉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팀으로 오는 건데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임대 시 넣는 원소속 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조항, 전북이 이 최소한의 어떤 방어 조항 정도만 넣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위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1년간 김승대 선수를 강원에 맡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북으로 온 뒤에 데뷔 경기였던 서울 원정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북 팬들에게 강한 각인을 시켰던 김승대 선수인데 그 뒤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었습니다. 경기에 못 나가는 상황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은 이제 선수가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면 되는데 선수의 의지와 자존심이 모두 꺾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발단은 모라이스 감독인데요. 모라이스 감독의 어떤 실수가 김승대 선수로 하여금 팀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라이스 감독의 언행이 실수인지 뭐 진심인지 의도인지 그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당시 함께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인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할 정도로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승대 선수에게 구단에서 오히려 좀 미안해할 그런 정도의 일이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김승대 선수가 원하는 팀으로의 임대였습니다. 사실 이제 김승대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팀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북으로서는 뭐 임대로 마무리한 게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강원 임대를 마치고 전북으로 돌아와도 김승대 선수는 일단 2년 계약 기간이 남기 때문에 전북으로서는 1년 임대 방식으로 강원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지금 추가 취재 중인데요. 언젠가 서로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단독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성남FC 김동준 선수의 대전 하나시티즌 이적입니다. 일단 1부 리그 우승 후보 팀들의 영입을 검토받았던 그런 굉장히 뜨거웠던 선수가 2부 리그로 향한 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 이적료도 상당히 공포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동준 선수가 바이아웃 10억 원이 걸려 있는데 그걸 상회하는 금액을 대전이 성남에 지불을 할 것 같습니다. 2부 리그 팀이 그 돈을 받고 1부 리그 팀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은 그 돈을 주고 선수를 산 일은 역대 없었거든요. 예. 또 제주도 김동준 선수 영입을 원했는데 이 경쟁 과정에서 이적료가 더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대전은 이제 시민구단에서 기업구단으로 전환한 첫 사례고 다음 시즌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단 양도와 인수 문제로 선수 영입에 대한 스카우팅이 굉장히 좀 늦어져서 지금 영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무차별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바이아웃이 걸린 선수들, 1부 리그에서
검증된 외국인 선수 영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북행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FC 안양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도 대전이 하이재킹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안양에게 전북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제시를 했는데 안양 측에서는 같은 2부리그 팀으로 보낼 수는 없다, 명분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한 안양의 입장, 그리고 더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고 싶다고 한 조규성 선수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결국은 대전행이 아닌 전북행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계속 저한테. 뭐 어쨌든 이적 시장에 불가능한 일은 없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